어, 저런 날 때려? 그러면은 일단 철봉을 태워주자. 쟤 뭐야, 개잘 노는데? 야, 개잘 놀아. 흰신다. 아이고 신나. 자, 이제 마지막 하나인가. 일부러 난 이걸 마지막에 할라 했었지. 시즌 오브 트와일라이트. 이게 좀 수상했어. 애가 사라졌다니까? 어, 나왔네. 뭐지? 응? 갑자기 일로 들어왔어. 뭐야?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, 갑자기?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? 어떻게 된 거야? 과연 대강의 사정은 알겠습니다. 아직 근본적인 해결에 이른 건 아니야. 내일도 다시 디데스그를 조사하러 간다. 하루 종일 조사하십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럼 히무로씨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. 내일을 대비해 편히 쉬어두시길 바랍니다. 난 이제 쉬는.. 어, 여기 세이브. 자자. 뭐 자는 거 없어 여기? 잔다. 어, 또. 꿈인가? 혼자서 가면 안 돼. 왜 안 돼? 위험하니까 그래. 산은 혼자서 다니면 안 돼. 싫어.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면 재미없어. 그럼 내가 놀아줄 테니까 알았지? 산에 올라가면 안 돼. 다 됐어? 아직이야. 그러고 보니 너 이름이 뭐야? 비밀. 응? 훗. 요즘 자주 집을 비우는 것 같은데 어디서 뭐하고 놀러다니니? 뭐하러 놀러다녀? 산 근처에서 여자애랑 놀고 있어. 여자애? 어떤 아이야? 모르겠어. 기모노를 입고 있는 귀여운 애야. 그렇구나. 이름은 뭐니? 알려주질 않아. 나 내일 이사하러 가. 그렇구나. 저기 말이야, 이름 좀 알려줘. 어디에 살고 있어? 또 언젠간 여기로 오면 놀러 갈 테니까. 부탁이야. 이걸로 헤어지긴 싫어. 이름은 사야카. 하지만 약속해줘.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내 이름을 알려주면 안 돼. 놀고 싶어지면 이곳으로 와. 이름만 불러주면 되니까. 알았어.
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즐겨찾기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역아! 오랜만이야. 사역아, 거기 있어? 여기 있어, 자기야. 여기 있어. 사역아. 아마도 이젠 같이 놀지 못할 거야. 왜? 여기를 떠나게 되니까. 어째서? 그런 건 싫어. 어디로 가는 건데? 나도 잘 모르겠어. 그래도 내일부턴 오지 말아줘. 그럼 잘 지내.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열이 내려가질 않는구나. 아, 저것 때문에 설마 부셔가지고 그런가 봐. 사람들이 부시네, 숲속은. 쟤네 숲속에 사는 귀신이었던 것 같아. 근데 귀신이었는데 제 거를 부신 거지, 지금 제가 사는 곳을. 다 밀어버린 거야, 지금 사람들이.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 같아. 저기 공동묘지 있잖아, 묘지. 그 여자의 묘지지 않을까? 여태까지 얘는 귀신이랑 놀았던 거지.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란 거 아닐까? 5시 30분 파쿠가와 경찰서 특목과. 좋은 아침입니다. 어제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. 어제 이무로시 주변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을 토대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. 그러자 어떤 하나의 진실을 알아냈습니다. 첫 번째, 신 S구의 이문의 연속 괴사사건. 두 번째, 히무로시가 만난 소녀와 어머니. 세 번째, 키구가와시에 이르는 괴이현상의 전염.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. 무슨 뜻이지? 생각한 것보다 일이 커져버려서 말이죠. 히무로시, 지키고라는 것을 잘 아십니까? 잘 모르겠군. 뭐 간단히 설명하면 말이지, 칠기고라는 것은 살아있는 수호령 같은 거야. 평범하게 살아있고 사람을 지켜주거나 하는데 그렇다고 유령은 아니야. 요약하자면 불행을 뒤집어 쓴 피뢰침 같은 사람을 말해. 귀문 유령길 나메라스지. 칠기고의 힘을 가진 인간은 괴의 현상이 다발하는 지역에 거주하게 돼버리지요. 그것이 누구든 간에 옛날부터 나라의 극비리로 행해지는 출연액이 중 하나입니다. 참 잔인한 짓이야.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전통이란 것이 있어가지고 치키고도 그중 하나겠지요. 코토리바 코로인에 시작된 괴이현상의 전염. 그 영향 아래에 신 S구의 전대미문의 규모로 괴이현상의 영향이 짙어졌고 그곳에 모이게 된 것이 치키고입니다. 그리고 요 며칠간 신 S구로 이사온 자들의 죽음이 연달아서 일어났습니다. 이제 잘 아시겠지요? 아니요, 모르겠는데? 그 소녀와 어머니도 치키고로서 끌려오게 된 것이 되었다는 것인가? 그 말대로입니다. 연속 괴사 신상은 치키고 본인이 피뢰침 역할을 달성하지 못해서 괴의 현상에 힘이 풀려버렸기 때문입니다. 이대로는 얼마나 더 희생될지 모릅니다. 최대한 빨리 미친 새끼를 처리해야만 합니다. 그것도 그렇지만 다음 희생자는 죽은 아버지의 치키고의 피를 이어받은 그 여자아이일지도 몰라. 가는 거야? 그래. 지원은? 필요하면 연락하지.
결국도 일로 와버렸군. 결국도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? 난 여기 올 때마다 지금 잘 모르겠어, 솔직히. 왜냐면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겠거든. 어, 이 사람 또 있어. 어디 가는 거야? 에? 이상해. 어? 어? 뭐야?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거지? 어디로 간 거야? 어?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. 왼쪽에 길이 있었어요? 아, 길이, 이게 길인 건가? 아, 이거 길이었구나. 딱히 이상한 점 없고. 사람은 없는 건가? 어, 여러분, 왜 여기에 누군가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다? 드럼통이 있다. 뭐지? 어? 뭐야? 피! 뭐야? 피를 따라가면 되겠군. 여기도 흔적을, 어, 잠깐만. 뭔가 때리는 소리 나. 어, 머리! 왜 자해를 해! 어! 뭐야! 어! 놀이터가 이상해. 뭐야? 저 있다. 멈춰! 뭐지? 나와! 어, 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귀신 맞아. 얘 엘베 귀신이야. 어디 가는 거지? 어, 여기는 그 놀이터인데? 인형 안에 들어간 거 아닐까? 어, 여기 못 나가게 도망칠 곳은 없다. 어? 자, 그럼 처리해볼까? 또 싸운다. 뭐야 이게? 뭐야 뭐야 뭐야. 어머나. 이상해요 이 게임. 어머나. 뭐야 뭐야. 어, 야, 뭐야, 어떻게 하라는 거야, 이거? 아, 야, 잠깐만! 다시 꺼져 켜야 돼. 야, 뭐야, 이거?
진한 초록 부분으로만 간다고요? 아, 진짜? 그래, 나 진짜 아까 어디다 저장했지? 헐, 설마 그거 또 해야 되겠다. 아, 또 이거 멈춰 또 해야 돼. 여러분, 죄송합니다. 한 번 더 해야 되네요. 네, 빨리 달리기 없냐? 빨리 달리기? 자, 오른쪽으로 가자! 근데 저거 죽일 수 있는 거 맞아? 여기 세이브. 자, 여기 붙이고. 좋아, 이제 시작하나 보지? 시작해볼까? 여기서 이렇게 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? 야, 죽었어! 뭐야? 야, 근처에 있어도 죽네. 근처에 있어도 죽네. 근처에 있어도 죽으니까 딱 여기에 있어야겠어. 자, 그럼 시작해볼까? 여기에 있으면 안 죽을 거야. 누구지 이번엔? 아무나 와라! 쟤다. 때렸다. 아무 누구지? 돌멩이다. 다음은 뭐지? 다음은 너지? 어? 뭐야? 어떻게 된 거지? 어? 앗! 나 왜 여기 있어? 너구나. 안녕하세요, 경찰 아저씨. 어제는 정말로 신세를 졌습니다. 아니요, 신경 쓰지 마시길. 저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. 엄청 대단했어. 이 아저씨가 말이지, 기분 나쁜 개미들을 빠바방 하면서. 정말로 또 그 이야기니? 하하. 하지만 어머님, 그 아이는 정말 활발한 아이로군요. 어제는 공원에서 엄청 신나게 놀았지요. 그렇지, 나나? 응? 응? 같이 놀았었나? 기억나지 않는 거야? 그게 오늘은 유치원에 가기로 했어. 그러니까 다음에 또 보자. 어? 응. 뭐야? 아마도 이젠 같이 놀지 못할 거야. 왜? 여기를 떠나게 되니까.
여긴 아까 읽었으니까 안 읽을게요, 제가. 아, 유원지였어요. 유치원이 아니라? 나 유치원으로 봤다. 헐. 자기 멋대로 읽기의 달인입니다, 여러분들. 또 여기로 왔네, 결국. 오빠, 엄청난 걸 몸이 지니고 있어. 엄청난 거라니? 모르겠어. 하지만 수혈액이나 신 같은 거 잘 모르겠어. 그렇구나. 너는 항상 나를 뭔가 알았나봐. 저기서 날 계속 지켜줬던 거야, 맨날? 케이스 2 엔드. 야, 근데 엔드가 뭔가 잘 모르겠다. 그러니까 항상 저 여자애가 날 지켜줬던 거네. 네, 여러분들 오늘의 게이 증후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스 2까지 했던 게이 증후군 다음 시간에 케이스 3부터 이어서 할 테니까요.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추천과 즐겨찾기,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